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원래부터 혼자 못 살게 되죠. 육신적으로도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님 형제들과 함께 살지 않아요. 또 장성해서 결혼하면 아내와 얼마 전에 태어난 자식들과 함께 살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공동체로 살게 돼 있어요. 혼자는 절대로 못 삽니다. 함께 살아야죠. 혼자는 태어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 이웃과 같이 살아야 되고 사회에 동포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 또 이웃나라와 같이 살아야 돼요. 더구나 요사이 같이 통신과 교통이 발달된 시대에는 온 세계가 한 이웃이 되어서 함께 삽니다. 국가나 민족의 경계선이 점점 희미해지고 온 세계가 하나의 문화와 경제로 합쳐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육신적으로도 사는데 영적으로도 한 가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 살려고 배신했다가 마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마귀와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함께 삶으로 모든 마귀의 저주에 동참을 했습니다. 마귀와 함께 삶으로 죄 속에 살고 세상 속에 살고 병 속에 살고 저주와 가난 속에 살고 죽음과 멸망 속에 살았습니다. 수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영역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 구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어머니 뱃속에 열 달 동안 거하고 태어나서 어머니 젖꼭지 물고 자라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의식주 생활을 하고 희노애락을 다 체험해요. 사람과 함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이 되어서 사람과 함께 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만든 땅에 당신이 만든 사람 가운데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느냐. 과거도 인정하지 못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쓰고 완전히 사람과 함께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나타난 그런 상태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 말하기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기에 사람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열 달 동안 있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동안 성장해서 자란 것처럼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에서 열 달 동안 성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고고의 울음소리를 내고 세상에 태어나서 탯줄을 끊고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저절 빨고 성장했다고요. 사람과 함께 된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사람과 함께 되었지만은 사람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핏줄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내용이 다릅니다.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태어나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지은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노예도 아니요 세상의 종도 아니요 질병의 노예도 아니요 저주의 노예도 아니요 사망의 노예도 아닌 자유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담 하와 이후로 완전히 죄에서 자유롭고 세상과 마귀에서 자유롭고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자유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 살다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빚 없는 사람이 빚 있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지. 빚 있는 사람이 자기 빚도 못 갚는 주제에 누구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위대한 종교가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지도자도 윤리와 도덕적인 위대한 인물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아담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났으므로 자기 죄로 말미암아 다 죽습니다. 자기 죄값으로 죽는 처지에 남의 죄를 갚을 수가 있나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철학가가 있습니다. 다 훌륭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죄값으로 자기가 죽고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죄값으로 죽고 난 다음엔 죽음의 감옥을 열고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빚을 지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빚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형벌을 당했죠. 몸짓고 피 흘려서 형벌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값을 치르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사람의 죄와 저주, 절망과 죽음의 값을 치르는데 3일 동안 음부에서 계시다가 이를 청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완전히 청산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죄를 다 갚아버리고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죽고 난 다음에 사망을 이기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잔뜩 죄를 걸머지고 세속을 걸머지고 질병을 걸머지고 저주를 걸머지고 사망을 걸머지고 한심 걸머지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만 부활할 때는 다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세상 사람을 위해서 다 벗어버리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의 일생에 짓누르던 죄악의 모든 무거운 짐은 벗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도 벗어지고 질병도 벗어지고 저주도 벗어지고 사망과 음부도 벗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지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되었은즉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죄인의 형상을 쓰고 오시고 죄를 다 책임지시고 세상 속됨을 책임지시고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책임지시고 승산하고 이제는 나와 같이 되라. 주님이 나와 같이 되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옛 아담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청산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사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것이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은 다 훌훌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옷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것입니다. 나는 새것이요 너도 새것이요 우리는 새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 조상이요 우리는 새로운 인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옛 조상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새 조상 예수님의 자손이요 옛 인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 인류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옛 신분이 아닙니다. 옛 신분은 죄를 진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의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옛날은 마귀와 세상의 종된 신분이었는데 우리는 마귀와 종된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옛날엔 병든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치료받고 건강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옛날은 저주받고 가난한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형통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망과 음부에 잡힌 신분이었는데 우리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아예 여러분 신분이 달라졌다고 이제는 옛날의 신분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증을 가진 것입니다. 옛날 주민등록증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천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무슨 율법이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사 함께 하늘에 앉았다. 지금 실상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앉아있지만 내용인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에 함께 앉아있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직 벗어버리면 눈 깜박할 사이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는데 육신의 장막지만 벗어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순식간에 하늘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처지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 알아야 돼요. 정신, 체력, 여가 없이 어지럼증이 날 정도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미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옷 벗는 것밖에 안 돼요.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면 그 다음 차례는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가야 돼. 오직 우리와 주님 보좌 사이에 잠시 가려져 있는 것은 육신의 장막집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육신을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순식간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므로 죽는 것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세상에 죽는 것이 절망이라. 사는 것이 세상이니까 죽음은 다 잃어버리니까 절망이지. 그러나 우리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바라다. 함께. 우리는 항상 이것을 우리 의식 속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Together, 예수님과 함께. 자도 예수님과 함께, 깨도 예수님과 함께, 먹어도 마시도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앉아도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해도 휴식해도 예수님과 함께. 이 함께를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떠날 도리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내용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므로 늘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늘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왜? 실상은 우리가 벌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중심이 하늘나라에 있어야지 우리 중심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오뚜기는 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넘겨지면 톡 일어나고 넘어지면 톡 일어나는 중심이 밑에 있잖아. 우리 중심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하늘나라, 자빠져도 하늘나라, 살아도 하늘나라, 죽어도 하늘나라. 중심이 하늘나라에 딱 있어야 돼요. 중심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중심은 세상에서 이미 옮겨갔습니다. 어디로 옮겨갔느냐? 보좌 우편으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심인데 우리 중심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한 발자국, 하늘나라에도 한 발자국. 그러면 중심이 세상에도 있고 하늘나라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중심은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세상의 중심이 있든지 하늘나라의 중심이 있든지. 옛날에 남북전쟁 때 한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북군에게도 총에 맞지 않고 남군에게도 총에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를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웃돌이는 북군의 웃돌이를 입고 바지는 남군의 바지를 입으면 북군이 보면 북군 같고 남군이 보면 남군 같으니까 살겠다고 생각해서 웃돌이는 북군의 옷을 입고 아래쪽은 남군의 옷을 입고 나갔다가 북군은 남군인 줄 알고 총을 쏘고 남군은 북군인 줄 알고 총을 쏘고 양쪽에 총을 맞아 박살이 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윗돌이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아랫돌이는 세상 옷을 입고 세상에도 나가면 세상 사람 취급받고 주님 나라에 들어오면 주님 나라 취급받고 참 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바지 벗으라고 때리고 교회에 나가면 웃돌이 벗으라고 마귀가 때리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벌집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으면 완전히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세상과 예수로 반반 옷 입을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마귀와 함께 있을 수가 없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므로 우리 마음이 보좌 우편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는 없어요. 벌써 세상 떴어요. 마음이 보좌 우편에 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가 시집을 가서 가정을 이루시면 그 마음이 그 남편과 자기 자식들에게 있어야지 마음이 자꾸 친정에 있으면 그 가정 절단강산이에요. 아, 시집을 가서 남편하고 가정을 이루었으면 마음이 남편과 자식에게 있어야지. 남편과 자식 편에 딱 서야지 마음이. 아, 시집은 가서 남편과 자식에 있으면서 마음이 항상 친정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말할 필요 없지. 그래서 옛날에는 딸을 시집 보내면 잃어버린다 해서 딸 자식 아무리 낳아봤자 소용이 없다 그랬는데 요사이는 안 그래요. 요사이는 아들 자식 낳아봤자 소용이 없다. 놈 장가 들어가지고서 마누라에게 절절 매고 마누라 시킨 대로 하는 것이니까. 오늘 국민일보를 보니까 백화점에서 발표했는데 추석 선물을 사는데 전부 비교를 해보니까 시집보다 친정의 배로 선물을 많이 사더랍니다. 전부 다. 그러니 뭐 아들 낳아봐도 소용없지 않아요. 부인이 경제력을 다 가지고 좌지우지하니까 추석 선물에 친정집의 선물을 시집의 선물보다 배나 많이 사더라.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요새 딸이 있으면 잘 살아요. 아들 있으면 못 살아요.
아, 당장 노인들 모여서 너는 파고다 공원에 가보면 부지질하게 옷 입고 있는 사람은 며느리 집에 사는 사람이야. 딸래 없는 사람이고 딸이 있는 영감은 깨끗하고 반듯하게 옷을 입고 다닌대요. 그리고 며느리만 있는 사람은 용돈도 없어가지고 구질구질한데 딸래가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용돈 써가면서 잘 사는 거예요. 요사이는 딸이 좋다고 아들보다. 나같이 섭섭하게 딸이 없고 아들만 서 있는 사람은 손해가 굉장한데 딸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 노후가 보장이 된다고. 그러나 그것은 그러면 막 괜찮은데 뭐 친가나 시집에 정이 친가로 더 많이 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은 자기 남편하고 자식보다도 자기 친가를 더 사랑하면 쫓아내야 돼요. 그런 여자하고 살다가는 박살나는 겁니다. 자기 남편과 자식보다도 자기 옛 친가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안 잡힌 골빈 여자라. 골이 텅 빈 여자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시집가면 중심이 남편과 자기 자식의 중심이 그게 줘야지. 아, 그렇다고 친정 안 돌보라는 건 아니에요. 돌보더라도 끝까지로 돌보지. 본가지가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심이 벌써 보좌 우편에 가 있어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중심이 그게 이동됐는데 왜 세상을 바라보고 흔들흔들합니까? 절대로 안 될 일이죠. 우리의 중심은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확 그게 자리를 잡았어요.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이 아무리 유혹한다 해도 눈도 깜짝할 수 없습니다. 내 신랑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내 생명이 보좌 우편에 있는데 내가 어디에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항상 보좌 우편을 바라보고 항상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마음에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항상 먹으나 마시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장사를 하나 사업을 하나 직장에 있으나 항상 마음은 보좌 우편에 우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사람은 무엇이냐? 생각입니다. 사람이 고를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때하면 사람도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양이 사람이 아닙니다. 속생각이 사람인 것입니다. 생각이 빨갱이면 아무리 겉모양이 자유인처럼 행동해도 그 사람은 빨갱인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대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마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생각이 중심에 서야 되는데 생각이 중심에 서지 않아요. 그저 동족이다 민족이다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동족이나 민족이라는 것은 그건 다 그 표현에 불과해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 중심이 생각이거든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재산을 인정하고 인권을 주장하는 이 중심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유가 없으며 독재주의요, 인권이 없으며 우리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른데요. 말이 같고 얼굴만 같았지 내용은 완전히 정체성이 다른데요. 그러므로 동족과 민족이라는 것은 좋은 허울뿐이고 실제는 동족도 민족도 아닌 것입니다. 내용이 다른데요. 사람이 마음이 같아야 함께 살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같은 옷 입었다고 해서 여러분 같이 살 수 있어요? 마음이 다른데 도둑놈하고 옷이 같다고 해서 도둑놈하고 친구 될 수 있어요? 마약 중독자나 술 중독자하고 옷을 같이 입었다고 해서 우리 같은 동족이요 친구다 같이 살자 할 수 있어요? 옷은 다르게 입었을지라도 마음이 같으면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옷이야 성령색색
다를 수가 있죠. 마음이 다르면 절대로 같이 못 살죠. 북한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문제가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다르다. 그들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 유물 사상에서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는 영혼이 있는 것을 주장하는 우리들이고, 그에는 자유가 없고 우리는 자유가 있고, 자유재산 제도가 없고 우리는 자유재산이고, 그는 정부가 통제하는 경제고 우리는 시장 경제고, 그는 인권이 없어 마음대로 잡아서 그냥 재판도 하지 않고 수용소에 집어넣는데 우리는 인권이 있고, 완전히 내용이 다른데요. 그런데 동족이니 민족이니 큰다고 해서 정신없이 허허허하고 그냥 끌어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될 것이다. 개를 끌어안는다고 해서 사람이 됩니까? 돼지를 좋다고 오케이하고 안방에 끌어안는다고 해서 돼지가 사람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속이 다르면은 겉을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 놓아도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고 성령이 내 보혜사가 되고 내가 천당 생각으로 꽉 들어찬 사람이 되면 세상하고 합쳐지지가 않아요. 기름과 물과 같아요. 저는 동창회에 안 갑니다. 왜 한번 동창회에 가보니까 동창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릴 때 지나던 동창인 줄 알고 갔는데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으니까. 얼마나 다른지 나는 외국에 와도 그런 외국에 온 것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아 옛날에 어릴 때 같이 공차고 같이 놀고 싸우고 놀던 그런 생각을 하고 고향 같은 생각이 나서 동창을 찾아갔는데 아 가자말자 완전히 노름판이고 술판이야. 나는 술 안 먹지요. 같이 노름 안 하지요. 그 다음 노래도 찬송가밖에 모르고 세상 노래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모든 음단 폐설하고 온갖 세상 이야기하죠. 와 완전히 외국에 왔어. 같은 동창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니까 외국이야. 그리고 도저히 말도 안 통하지요. 사상도 안 통하지요. 놀이도 안 통하지요. 그래서 한 구석에 앉아있다가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도망치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동창회 한다고 아무리 초청장이 와도 안 갑니다. 내가 갈 곳이 못 돼. 예수를 믿고 나면 옛날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내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옛날 내 좋아하던 곳이 다 멀어집니다. 내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나의 생각이 같은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 함께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주일 교회 나오게 되고 수요일 성경 공부에 나오게 되고 구역 예배 나오게 되고 또 친구가 되어도 성도들하고 친구가 되고 서로 연락을 해도 성도들끼리 연락하게 되고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생각이 끼리끼리 같은 끼리 모이자면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모이고 백로는 백로끼리 모이고 참새는 참새끼리 모이고 다 끼리끼리 모이는데 여러분이 오늘 왜 수요일날 이 바쁜 세월에 교회로 모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 같으므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위의 것을 생각해요. 왜? 위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위에 누가 계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 영원한 고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것이 다 위에 있고 땅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아버지가 없어요. 땅에 신랑이 없어요. 땅에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없어요. 우리의 중요한 것은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위의 뜻을 생각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위에 없고 모든 것이 땅에 있으면 땅인 것 생각하죠. 땅에 마귀가 우리 아버지고 땅에 있는 세상 탐욕이 내 신랑이고 땅에 모든 내 소유가 있으면 땅인 것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대해서는 죽어버렸고 장사진에서 다 틀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지위, 명예, 권세, 부귀, 영화, 공명 이것이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신랑도 아니고
우리의 중심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것이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 신랑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장차 그할 미래는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늘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24시간 늘 남편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뭘 맛있는 거 먹어도 아이고 우리 남편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뭘 좋은 거 있으면 아이고 돈 있으면 우리 남편에게 사줬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것도 우리 남편에게 같이 봤으면 좋겠다. 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늘 그래요. 뭘 받으라도 아이고 우리 마누라에게 이거 사줬으면 좋겠다. 이 맛있는 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좋은 경치 같이 봤으면 좋겠다. 여행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생각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침에 직장에 나가고 난 다음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부인이 많아요. 직장에 나가고 난 다음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저녁에 들어오면 이거 누구야? 아,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지. 아, 들어왔구나. 또 아내는 그저 하나의 데코레이션으로 둔 남자들이 많아요. 집에 부엌댁이 뭐 집에 있구나. 밖에 나가서 아내에 대해서는 추워도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살다가 집에 오니까 아 여기 옆에 내가 있구나.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미치지 않아요. 생각이 이미 떠났으면 그건 사랑이 떠난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이 늘 하늘나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어찌할 수 없이 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돈이나 집이나 명예나 권세, 부귀, 영화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소유하지. 필요하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사랑하지. 그냥 소유하지.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옷을 사랑합니까? 옷은 필요하니까 입지요. 신발도 사랑합니까? 신발을 사랑해서 신발을 안고 삽니까? 신발은 좋아하니까 그냥 신고 옷도 입고 그냥 살지만은 그것을 사랑해서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하루 종일 내 옷 생각하고 늘 내 신발만 생각하면 미쳤어. 그는 정상적인 사람 아니야. 그냥 입고 부귀 영화 공명 세상에 이 모든 것은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신발 신듯이 옷 입듯이 그냥 가지고 사는 것이지만은 마음이 거기서 잡히지는 않아요. 마음은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집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생각 컨트롤을 해야 돼. 생각 컨트롤은 어떻게 하냐? 사랑을 하는 곳에 생각이 가는데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이 마음에 타야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생겨나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안 생기고 뜨거운 사랑이 안 생기면 생각이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요. 세상으로 흘러가요. 김성환 목사님 설교에 저번 주일 들으니까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어린 아기를 안 낳아서 큰일이라고. 아기를 3명 내지 5명씩 낳아야지. 그러면 3명이 5명이 낳으면 애들에 대한 관심이 기울어져서 집안일에 열심을 하고 집안 남편 자식들 사랑하는데 애 하나만 딱 나오니까 별 할 일 없으니까 자꾸 바깥에 가서 다른 아저씨 생각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랬지. 왜 다른 아저씨를 생각해요? 자기 아저씨가 있으면서 자기 남편하고 자식들 많으면 집안일 돌보면 그게 마음이 중심이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랑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문제지요. 사랑이 어느 곳에 있는 것. 우리가 하늘나라에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천국으로 취해야 돼요. 술 취한 듯이 취해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날 성령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반쯤 사랑하고 세상도 반쯤 사랑하고, 반쯤 사랑하면 좋지. 하늘나라 한 10% 사랑하고 세상을 한 90% 사랑하니까 내내 세상 생각하다가 벌써 주일이야?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성경에 먼지 털털 털어가지고 들고 나가서 성경에 하나님이 마태복음 찾아라 하는데 창세기를 자꾸 들추고 있죠. 왜? 생각이 세상 생각의 90%고 하늘나라 생각은 10%밖에 안 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생각이 완전히 하늘나라에 잡히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무엇 해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위의 것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우리 성도들이 늘 하늘나라 일을 생각하죠. 성령 떠나면 아무리 교회를 조직하고 교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해도 소용없어요. 조직이 있고 훈련이 있고 구역을 다 잘 만들어 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생각이 다른데 있는데요. 비둘기가 나무에 앉아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있다고. 교회 와있어도 늘 쇼핑에 가있어. 교회 앉아. 아, 이거 쇼핑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왜 저렇게 기냐. 교회에 앉아서 생각은 쇼핑에 가있고, 생각은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데 가있고, 생각은 교회 와서 마누라 따라 겨우 왔으나 생각은 늘 골프장에 가있어. 아이고, 빨리 마쳐야. 오, 골프야. 안 느끼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왜 저렇게 길게 하냐. 빨리 마쳐야지. 생각이 다른 데 가있어.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면은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하라. 예수님 강림하실 날이 가까워 왔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자꾸 생각이 세상으로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니라. 성령이 마음을 사로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천국 생각, 밤이나 낮이나 눈물 흘리며 주 예수 오시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